안녕하세요. 네. 자,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한 달간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사상 최고 챙진을 벌이면서 2.94%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요? 네,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한달 만에 수익률이 플러스로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대 김영삼 대통령부터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6명의 취임 한 달간 코스피 등락률을 조사한 결과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다만 문재인 대통령만 한 달간 2.94%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코스피는 문 대통령의 취임 전인 5월 8일 종가 2292.76에서 전날 2360.14로 올랐습니다. 코스피 시가총액도 한달새 41조 원 가까이 늘어나 1528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. 이 기간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워 지난 5일 장중 기준 2376.83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는 2일 세운 2371.72로 역시 24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